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6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. 또 무인 전투체계 조기 전환 등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선언했습니다.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49, 50대 국방부 장관 이 취임식이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거행됐습니다.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가장 먼저 속도감 있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과 적을 억제할 압도적인 국방태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. 도발한다면 적강 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. 적강 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입니다.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. 김 장관은 또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위해 장병 정신전력, 실전적 교육훈련,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특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하이브리드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우리 군을 무인 전투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. 저인력, 저비용, 고효율의 체질로 개선해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. 취임식에 앞서 김 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했습니다. 또 현충원 방명록에 우리 헌법이 국군에게 주어준 사명인 국가방위, 자유민주주의 수호,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남겼습니다.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.